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마동석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동구 일산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우리 삼촌하고 커피 한잔하고, 저희 삼촌이 이제 아시는 지인 가게 고두부란 곳인데 되게 맛있다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와서 맛있게 먹고 촬영도 기깔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두부의 효능, 철분, 두부에도 좋고 비만, 고혈압에도 좋답니다. 메뉴판을 한번 볼까요? 점심 특선도 있고, 뚝배기, 마늘, 보쌈, 안녕하세요. 울산 마동석입니다. 저희 삼촌이시고요. 올해 연세가 72세신데도 엄청 정정하시고 건강하세요. 같이 여기 청국장 순두부, 요거 8,000원, 요거 수육 소짜 28,000원, 이렇게 해서 삼촌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이건 비지거든요. 비지 요거는 덜어드릴게요. 뜨거우니까 미리 덜어놔야 돼. 야, 고기 좋다. 전부 다 국내산이네, 맞죠, 이게? 네. 고기 상태가 너무 좋다. 살아있네. 오랜만에 좀 나왔습니다. 예. 삼촌 오랜만에 같이 먹방 합니다. 야, 청국장 좋네. 깔끔하네. 밑반찬도 되게 깔끔해. 청국장이요? 네. 성인병이 좋고. 성인병이 좋고. 고혈압도 좋고. 네. 나이 드는 사람은 먹는 게 아니고. 네. 젊은 친구들. 맞아요. 저처럼 젊을 때도 건강 관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하고 다르게 또 술도 엄청 많이 먹잖아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아, 고기 윤기 보세요. 와. 오징어 젓갈. 중독될 수밖에 없겠다, 이 집은. 진짜로. 맛있네. 저희 삼촌이 자주 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진짜.
삼촌이나 저나 매운 거 못 먹거든요. 딱이다. 고소하다. 너무 좋았다. 네, 진짜 말이 필요 없다. 셋, 밥 하나 더 먹을래요? 난 밥 요 하나만. 요 하나만 돼요? 셋,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나 만두. 세트로 하나만 드세요. 아,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먹으면 관계없어. 순두부까지 만났으니까, 콩으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건강해, 진짜. 건강을 요즘 많이 생각하고. 네. 맞아. 치킨 피자보다 이런 한 끼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네. 여 주위로는 고깃집이라든가 횟집이 많은데 이런 고두부랑 이 국내산 콩으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손님도 되게 많고 너무 매력있다. 너무 매력있어. 울산으로 여행을 오신다거나 여기로 동구로 들어올 일이 계시다면 이 집을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콩나물 편식을 하지 않는 울산 마동석. 청국장 아니어서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잘 잡으셨네. 비지.
나 마십시오. 네. 네. 이제 양이 줄어갖고. 양이 많이 줄어졌네요. 네, 많이 줄었다. 맞죠. 양도 많아요. 진짜. 삼촌은 딱 정량 맞으시거든. 저는 많이 먹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렇지. 정말 잘 왔다. 진짜 포만감이 온다. 청국장을 많이 드시네요, 보니까. 가격대도 좋아. 8,000원이고. 아. 가지. 저희 삼촌 아시는 지인분 안에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요리도 하시고 솜씨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바다도 가깝고요. 일산 해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꼭 이 집을 한번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가 두 번째로 왔는데 더 깔끔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질이, 맞아요. 그때도 촬영했을 때보다 더 지금 잘 나오네. 손님도 많이 오시고.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우리 삼촌이랑 먹방을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촌이 전화한 거 진짜 맛있어서 찍었는데 그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